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은혈 141부터 200까지 댐 세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공은 100만 정도 되었고요. 주드태는 8200. 일단 연금술사의 반지 공사의 덱 7%, 실블링은 9%의 10성이었습니다. 작도 잘 돼 있어가지고 공도 되게 높죠. 그리고 브론즈 크로스링 엔젤릭 블레스. 엔젤릭 블레스의 효과는 공마 5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골든클로버 10성의 64추업에 9%, 무기는 17성의 41추업에 올스텟 5%, 공 9%, 데미지 3%. 작은 썩작인 것 같습니다. 그렇구요. 신발은 10성에 9%의 에디 010. 하이는 64초. 이것도 석장인 것 같고. 에디 1.5줄에 9%. 9%의 에디 1.5줄 88초업이었고요. 이건 완전 맞는 것 같아. 13성. 아쿠아틱 5에 15에 9%의 8성. 10성에 5에 9에 12%. 모자는 17성에 5에 40에 06. 에디 한 줄에 9%. 하프 이어링 레전더리 21%. 블랙메탈 9%. 샤코터스 17성 4에 24에 9%의 에디 2%. 알테어 클루 5성 9% 5에 24초. 보조무기 유니크 대공 크리 공격력 크리티컬. 이거 엠블렛 크리티컬 확률이 100%로 진행이 되어가지고 크리가 다 터졌고요. 마지막에는 레벨 높은 애들은 2킬이었고 그 전 애들은 1킬이었습니다. 사냥터는 어떻게 하였나요? 메모장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건가? 아, 141부터 160까지, 159까지. 컬링타워 커피머신 159부터 180까지 지구방위 본부 1,2,3 왔다갔다 했습니다. 왜냐 스틸범이 있었기 때문이지. 스틸범이 계속 붙어있어가지고 180부터 190까지 황폐 어디 있었냐. 개인적으로는 돼지 있는 곳 왼쪽 위에 맵 좋은 것 같습니다. 가로 버닝이 높은 곳이 짱임. 그렇고요. 그리고 190부터 200까지 저라면은 이제부터는 190 한 3, 2까지 황폐에 있습니다. 왜냐 192부터 그 뭐지 서울길에서 룬이 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거 같고. 그리고 기계 무덤 195부터 서울길을 하다가 195까지인가 하다가 스틸범이 또 등장해가지고 기계 무덤 1,2,3,4 1,2,3까지 왔다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커피머신은 1킬이었고요. 지구방위 본부는 2킬이었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4킬 이랬는데 레벨 올라가니까 2킬이었고 황폐는 당연히 1킬이었고 기계무덤도 1킬이었어요. 근데 3쪽, 2쪽에지 2쪽에는 몸 레벨이 높다 보니까 2킬 났고요. 서울길도 2킬이 났습니다.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네네. 난이도 베리 이지이지 얼마 안 걸렸죠? 한 4시간 좀 더 걸렸나? 4시간쯤 스틸범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한 4시간 정도 걸렸어. 스틸범 계속 있었거든. 한 4시간 정도. 나이트로드도 4시간 걸렸거든요. 은월도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 스틸범 없었으면 조금 더 빨랐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141부터 200까지 한 4시간 정도.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